최근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샌프란시스코에서 84살의 태국계 남성이 아침 산책에 나섰다 묻지마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으로 주류 언론들 또한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즈마드의 51세 매튜 렁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한 남성에게 버스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뒤 약 5분 후 남성은 돌아와 렁의 지팡이를 빼앗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렁은 중상을 입고 심지어 손가락 일부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플러싱입니다. 빵집 밖에 줄을 서 있던 52세 아시아계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갑작스럽게 욕설을 퍼붓고 죽여버리겠다 소리치더니 여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여성은 넘어지며 신문 가판대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마에 난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열받을 정도 꿰매야 했습니다. 용의자 47세 패트릭 마테오는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